쑤셔가지고 피도 나고 걸려. 이게 어머, 어떻게 바리깡이 가다가 그냥 예쁘게 잘 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아니요 다치고. 다치고. 그런데 그 쫄병 그랬어. 때는 오고 가면서 그 전화 박스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군대 오늘 또 군대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얘기 나누는 잔다르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합니다. 가볍고 밝고 좋으십니다. 네, 너무 더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이 더위에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영의 추억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병영에 일단 딱 처음에 들어가면 훈련소를 통해서 들어가지요. 네. 육군 훈련소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사단단위 신병 훈련소를 가든지 이 훈련소에 입대를 하면 그 사회에서 입던 옷 네. 이거 똘똘똘똘똘 말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써서 내라고 그러는데 이걸 내면은 이제 소포로 집으로 네.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제 옷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병영에 지급한 군복만 입는 거죠. 메리어스 팬티부터 겉에 옷 파카까지 모두 다 그야말로 이제 관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네. 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삭발. 빡빡 네. 밀어서 머리가 툭툭 떨어질 때 네. 마음이 좀 싸하지요. 네. 내가 이 사회가 이별이구나. 그때 눈물을 또 흘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덤덤하게 처음에 머리를 밀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우시고 또 저는 이제 애들 아빠 군대 가는 걸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다 봤기 때문에 되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네,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는 날 입소한다고 그러나? 예, 그날 같이 버스를 타고 다 같이 갔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애들 아빠도 울고 고개 숙여서 울고 마음이 여리신 어머니도 울고. 분이었군요. 네. 저는 꼭꼭 참고 안 울려고. 뭐 훈련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큰 데는 이발소가 따로 있지만 네. 옛날에 부대에는 이발소가 없이 침상에 앉아서 그냥 깎아요. 예, 커튼 같은 거 하나 싹 네. 두르고 되게 일병급이 그 바리깡을 잡는데 사회에서 이발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가 지정을 받으면 네. 그때부터 이거 깎는 연습을 해야지 막 밀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개 중에도 네. 좀 잘하는 친구가 있고 아프게 하는 친구가 있어. 아프게요? 예, 아프게 막 네. 쑤셔가지고 피도 나고 걸려. 이게 어머, 어떻게 바리깡이 가다가 그냥 예쁘게 잘 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아니요 다치고. 다치고. 그래서 그 빨간 약 상처라면 바르려고 옆에다 놓고서는 이발을 해주니까 벌벌 떨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죠. 과거에 제가 소대장 나갔을 네. 때 처음으로 이제 이발병으로 그 데뷔한 친구가 있는데 네. 성격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달고 닦은 실력으로 네. 나중에 이용사가 됐어요. 네. 군대에서 직업을 많이. 그때 잡은 이 기계가 네. 그 손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직도 이걸 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긴 세월인데 군대가 이렇게 안내해준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니 취사병 이거 맞아요. 하다가 요리사 되고. 평생 요리사가 돼서 그 비즈니스에 성공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사과게장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네. 양지바른데 겨울에는 네. 거기다 사과게장 하나도 거기 앉아서 아. 이발하고 저도 머리 많이 깎였는데, 우리 고모 할머니가 머리를 잘 자르셔가지고, 이리 와, 그래갖고 앉혀가지고 보자기 딱 씌워서, 쫙! 단발머리? 네, 똑바로. 우리가 사관학교를 들어갔더니 생도대장 장군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정말 촉을 받은 사람들이다. 왠줄 알아? 우리는 사과겠죠 하나 놓고 그 위에서 이발했는데 여러분 이발소 얼마나 좋으냐? 옛날. 세면대도 있고 의자도 좋은 거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꾸 그러면 싫어하는데. 아, 그렇지. 나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서 보는 분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막사 옆에는 조금 몇 발짝 살면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다. 네. 공중전화. 네. 추억의 공중전화 박스. 파란, 빨간색. 옛날에 네.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네. 거기에 10원짜리. 네. 동전. 20원 하던 시절에 10원짜리는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거 없으면 전화 못 거니까. 공중전화로 엄마한테, 네. 여자친구한테. 엄마보다도 여자친구한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전화 오면 정말 신기했어요. 요즘에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다던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휴대폰 써요. 네. 전화 오면 어떻게 했어? 막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쫄병 때는 네.
보고 가면서 그 전화 박스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외부하고 연결되는 건 저 전화 박스밖에 없고. 그렇네요. 아, 단절이. 10원짜리만 보면 참 모아요. 아. 정말 10원짜리가 귀해. 놨다가 휴일날 잔뜩 넣으면서 하려고.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그거 넣고 해. 그런데 그러다 걸려, 고참한테. 지금 너 몇 분째 지금 그러고 있는 줄 아냐? 뒤에서 기다리시는 이 고참님이 안 보여. 이렇게. 눈치죠. 그럼 또 얼른 또 내려놓고. 아, 이거 서러움. 전화 이 박스. 사과할 게 들어갔는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놓으라는 거야. 모든 걸. 다 내놓죠. 내놨는데.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10원짜리 5개는. 내가 책상 사람 맨 코너에다 다 밀어넣어놨어요. 중요한 거네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그 지나가다가 전화를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딱 넣어놨는데. 걸렸어. 내 없는 사이에 우리 구대장이 봤던 것 같아. 내무검사를 하는데 오늘은 책상 서랍 속에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 안에 동전이 다섯 개가 지금 들어있는데 이걸 꺼낼까 말까. 맞아, 어떡해요? 꺼냈는데 요만한 30cm 자를 가지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안을 쫙 하는데 내 쓸어봤는데 올 게 같구나 하고 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야. 나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옆에 있던 내 동기생이 더 놀란 거지. 자르다가 모서리를 딱 휘졌는데 동전이 바닥에 쨍그랑 하고 떨어진 거야. 우리 다 같이 뒤졌어 아주.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나는 그 일로 해서 꼬리 딱 내리고 이게 같이 단체 기업을 받았던 동기생들한테 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로 인해서 그렇게 기업을 받으면 기업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 동전 때문에. 동전 다섯 개가 그때 찡그랑하고 떨어진 예.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내가 어디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끊는데 맞아 너 그랬어 그러면서 그때 토하도록 맞았어. 심하게 맞으셨구나. 심하게. 와. 그때 막 대들고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든다는 거. 그런데 그 선배님이